Bill's messy bed. Clothes are hanging off the shelf. Memories scattered in my head. Been a mess since you left.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더니입니다. 여기 요거 있잖아. 곰입니다. 뭐야, 그냥 곰이야. 성 있잖아, 성. 캠핑. 아, 캠핑 가는 곰이지만 여러분, 곰입니다. 곰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은 드론 캠퍼 철학님께서 저에게 언박싱을 양보하신 고프로 12를 가져왔습니다. 뜯지도 않고 저에게 양보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리뷰해 볼게요. 그러면 뜯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뜯어야지 괜찮아. 아니, 최대한 이쁘게 뜯어가지고 드려야 되니까. 고프로 12 블랙이고요. 뭐 들어있는 거 구성품은 본품, 배터리, 떠들이들이 있습니다. 신나 가고 계시겠네. 응? 뭐가 지나? 여기가 촬영하기 되게 최악의 조건이에요. 뒤로는 차가 흐르고요, 옆으로는 기차가 지나가고요, 핵이 지나가시고요. 뒤에 낚시하시는 분들 가끔 취하시면 이제 뭐 지하다 트로트 트시고요. 촬영 환경은 되게 안 좋은데 잡수업이 되게 많이 들리실 거예요. 드론 체력 캠퍼님 감사합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야, 뚝배기! 아, 이거. 뚝배기! 아이고. 자, 열었을 때 뭔가 설명서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 뭐, 퀵 설명서? 설명서는 안 그리고 퀵은 영어잖아. 퀵 매뉴얼. 퀵 매뉴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쓸데없는 것들이 있고요. 오케이. A2C 케이블, 그리고 헬멧 같은데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 하나, 연결할 수 있는 나사, 배터리, 연결할 수 있는 마운트 있고요. 92 본품이 있습니다. 뒤에를 뜯으시고요. 옆으로 빼면 됩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여기 뚜껑 열어주시고요. 옆에 뚜껑도, 이거는 되게 세게 붙어 있네요. 고프로는 여전히 작습니다. 아주 좀 콤팩트하고, 이뻐요. 그리고 여기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억지로 여시는 일은 없길 바래요. 한 번씩 고프로 맨 처음 사시는 분들 여기를 열려고 노력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원 버튼 있고요. 위에 촬영 버튼 있고요. 전면 LCD 카메라 있고요. 후면 LCD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변화 중에 하나가 여기 4분의 1 나사선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나름 12에서 변화점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 기존에 쓰던 마운트 그대로 쓰실 수 있고요. 배터리를 연결해 볼게요. 고프로는 배터리 연결하고 나서 퀵인가? 고프로 전용 앱이 있어요. 그걸로 등록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요 앱을 받은 다음에 연결을 해야지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고프로는 사서 바로 사용을 못 합니다. 액션 또한 그래요. 배터리 장착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좀 굉장히 뻑뻑해요. 고프로는 매우 뻑뻑하기 때문에 이거 맨 처음에 하시는 분은 이거 고장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세게 당겨줘야 됩니다. SD카드 장착하는 곳은 배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SD카드 장착하시면 되고요. 잘 하시면 되고, 이제 전원 켜보겠습니다. 고프로 10이라고 적혀져 있고 뒤에는 고프로라고 뜹니다. 이제 나오고 나면은 언어를 선택해야 돼요. 한국어. 고프로 제품을 사용하려면 나와 있는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 카메라를 제어하려면 켭니다. 고프로가 이번에 한글을 지원하더라고요. 한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켜볼게요. 음성 제어 언어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한국어. 그래갖고 확인하고요. SD카드가 없어요. 지금 배터리 확인. 배터리 수명이 20% 또는 전원이 연결된 경우 10%. 그러니까 20% 이상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나 봐요. SD카드를 넣어야지만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네요. SD카드 넣어볼게요. 전원 옆에를 열고, 아이고 되게 힘드네. 이거는 힘이 좋아야지만 되겠네. SD카드를 장착을 해줍니다. 닫아주면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퀵 앱을 연결하는 거는 받으셔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걸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갖다 대시면 누르시면
그 앱으로 넘어가요. 고프로 안 쓴다고 이거를 지워놨었는데 다시 받아야죠. 고프로 안 쓴다고 지워버렸는데. 저희는 DJI를 사러 갑니다. DJI의 에이스가 짱이기 때문에. 짱. 고프로를 소용하고 계신가요? 예 누르고요. 최초 한 번은 이 과정을 하셔야지만 고프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됐고요. 이제 고프로 살아났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에서 충전을 꽂아놓으면 데이터가 저절로 업데이트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요거를 또 받았거든요. 맥스렌즈 같아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177도가 되는 이번에 맥스렌즈 2.0이 나왔잖아요. 그 렌즈도 같이 구매를 하셨네요. 이거 정말 궁금했거든요. POV라고 해가지고 내 시점, 1인칭 시점에서 이렇게 찍는 모습을 할 때 이 제품의 진가가 발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말 이것도 많이 비싸던데 와우 다 준비하셨네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는 곳이 있거든요. 드론 철학 캠퍼님 감사합니다. 요렇게인 것 같아요. 요렇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빼시면 설명서 두 장이 있고 이렇게 맥스렌즈 2.0이 있습니다. 요 제품 딱 요거 하나 들어있는데 엄청 크게 있네. 렌즈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과대 포장이죠. 아무튼 렌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질은 굉장히 고급집니다. 매끌매끌하면서도 눈슬립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고급진 케이스에 담겨져 있고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오,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렌즈를 빼보면 엄청 두꺼운 렌즈가 있습니다. 엄청 두꺼워요. 기존에 있는 유리 있잖아요. 보호유리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예, 촬영 버튼 있는 쪽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양쪽에 홈이 있고 여기도 양쪽에 홈이 있습니다. 양쪽 홈을 맞춰서 넣어주신 상태에서 다시 되돌려주시면 됩니다. 어우 엄청 뻑뻑해요. 방수가 돼야 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돌리는 건 매우 뻑뻑하지만 이거 힘이 좋아야 되겠는데? 맥스렌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하이퍼뷰라고 해가지고 가장 넓은 화각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장 넓은 화각인 하이퍼뷰 12mm로 촬영을 했을 때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아, 내 발 보인다. 보여도 되겠지?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맥스렌즈를 껴볼게요. 맥스렌즈를 끼고 돌려주면 장착이 되고요. 이때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입니다. 맥스렌즈를 꼈을 때 모습은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여기 메뉴에 보시면 맥스렌즈 설정이라고 따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맥스렌즈 설정 따로 있죠. 눌러서 맥스렌즈를 설정을 하면 맥스렌즈 2.0이 있고 맥스렌즈 예전 게 있고 그 다음에 없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맥스렌즈 2.0이죠 얘는. 그래서 2.0으로 키고 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넓은 진짜 훨씬 더 넓은 이런 화각이 됐습니다. 와 이거 아찔하게 넓은데요? 진짜 아찔하게 넓은데? 어마어마한데?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녹화를 끝내고 맥스렌즈를 끄고 맥스렌즈를 벗어보겠습니다. 화각의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맥스렌즈 2.0을 사용한 거는 왼쪽에 자동차도 보이고요. 오른쪽 버너 끝머리도 보입니다. 물론 좌우만 아니라 위아래도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얘는 유리라서 얘를 끼고 안 끼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제품을 끼고 안 끼고는 똑같죠? 고프로를 구입했을 때 기본적으로 껴져 있는 유리는 그냥 보호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감이 조금 진하게 보이는 것이 있지만 이건 유리 때문에 그런지 날씨 변화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지 않아요. 맥스렌즈를 끼고 안 끼고는 요 POI 같은 거 이렇게 내 손이 진짜로 달려있는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맥스렌즈 2.0의 정말 크나큰 장점이죠.
177도라는 게 뭐 얼만큼의 각도인지를 얘기를 드린다면 180도가 정확하게 일자로 이 바로 옆까지 볼 수 있는 게 180도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3도 빠진 177도라니까 어마어마한 렌즈죠. 바로 옆에까지 보는 거죠. 바로 요 옆에까지. 요 옆에까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렌즈입니다. 이거 진짜 탐나네요. 그래서 내가 맥스렌즈가 아닐 때 이 팔 보이는 양하고 여기까지 보이는 양하고 확실하게 다른 차이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전하고 맥스렌즈에 대해서만 조금 더 다뤄볼게요. 진짜 고프로 얘는 배터리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한다. 어마어마한데 얘. 아무튼 이렇게 들고 한번 촬영하고 올게요. 우와. 색감 비교입니다, 여러분. 자. 고프로와 액션4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4K로 촬영할 때 45도까지만 잡아준다는 거. 고프로 같은 경우는 360도를 다 잡아줍니다. 360도가 돌아가도 수평을 잘 잡아주는데 고프로 같은 경우는 45도까지만 수평을 잡아줘요. 45도라는 게 큰 각도긴 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고 이렇게 흔들려도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기울어지죠. 액션4에서 기울어짐을 360도를 하고 싶다면은 그거는 2.7K로 다운을 하시면 아무튼 조금 달려볼게요. 수평 잠금을 사용했을 때 액션4가 조금 더 화각이 넓습니다. 화면은 고프로가 조금 더 밝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달리는데 액션캠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매우 잘 잡아주기 때문에 결과물은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 지금 위아래로 흔드는 거를 좀 일부러 흔들고 있고요. 좌우로 흔들리는 거,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한번 봐주면 되고요. 복합적으로 흔들리는 거. 같은 수평 잠금을 썼을 때 화면 흔들림은 고프로가 더 잘 잡아줍니다. 물에 가까이 비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쁜 오리가 한 명은 나를 경계하는데 한 명은 아예 그냥 편하게 있네요. 여유있게 낚시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해가 없는 흐린 하늘이에요. 매우 흐린 하늘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상태에서 맥스렌즈로만 한번 바꿔볼게요. 맥스렌즈로. 맛있겠다. 지금 고프로는 맥스 동영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화각을 자랑하죠. 그래갖고 내가 가슴에 이렇게 대고 했을 때 내 손이 다 보이는 그런 각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얘도 이번에도 수평 잠금을 사용했고요. 맥스 렌즈에서도 수평 잠금이 잘 작동됩니다. 고프로는 4K로 촬영할 때 전부 다 수평 잠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달려볼게요. 지금 매우 가까운 거리인데 맥스렌즈를 사용하니까 거리가 제법 있어 보이고 진짜 넓게 보여요. 자, 켜고 모든 창문을 잠그고 창문을 잠갔습니다. 위아래로 떼어보고요. 위아래
좌우로도 떼어보고요. 좌우. 맥스렌즈를 사용하니 흔들림이 많이 보여요.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떼어보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위아래 좌우. 그리고 맥스렌즈로 보는 곰고기. 1인칭 시점으로 보는 느낌은 맥스렌즈가 월등히 좋네요. 정말 넓게 보이네요. 두 개 다 촬영을 하는 상태고 한번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편하게 걸어가는 거고요. 이쪽은 호숫가입니다. 호숫가 비치는 모습이 보이고요. 가로등을 지나서 여기 어천저수지인가? 무슨 저수? 오유야, 저기 봐봐봐. 저기 찌들 둥둥 떠 있어요. 되게 멋있네. 이쁘네요. 찌가 보여요? 지금 고프로는 하늘하고 굉장히 어둡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즈모 액션은 하늘도 표현이 되고 굉장히 어두운데 이것들이 찍히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조도에서 매우 매우 강해졌어요. 정말 매우 강해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조도 이미지 강화라는 옵션까지 있으니까 오즈모 액션은 조금 더 저조도에서 좋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띄워볼게요. 액션4가 이미지 센서가 커지면서 저조도에 힘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네요. 이아이에스, 그러니까 전자식 손떨방, 일렉트로닉 이미지 스테빌라이징, 전자식 손떨방이 매우 좋아집니다. 어두워도. 지금 달려갈게요. 액션4에 있는 저조도 EIS 우선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키면은 빛이 많이 줄어들지만 흔들림이 진짜 많이 잡혀요. 흔들림이 대신에 많이 잡히죠.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조도 EIS 우선을 끄면은 고만고만해요. 잘 왔습니다. 오늘 캠핑은 어떠셨나요? 예? 여기는 맛있고요. 여기는 시끄럽죠. 그렇죠. 여기는 제가 하도 영상으로 많이 까서 더 이상 못 가는데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네. 화장실이 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곳만 오세요. 아, 맞아 맞아. 액션4와 고프로 10에 관심이 있거나 액션4와 고프로 10을 구입하셨거나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와우, 이 랜딩패드 위에 올라간다는 게 진짜 대단. 뭐가 차이가 많아. 낮이시지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살짝 파란빛이 나는 그런. 아, 야, 그래 이게 조금씩 움직이네 애가. 그쵸? 지금 봤죠? 조금씩 움직였어. 많이 봤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